친구가 낮에는 좀 귀여웠다가 또 밤에는 또막 야수로 또 변하고 막또 뜨거운 감자로 변하면 또 그게 아닙니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근데 나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데. 뜨거운 감자. 그 감자가 이제 조금 낮에는 좀 얘돼 있다가 이제 그 이제 밤에는 왜 뜨거운 감자냐고요? 뜨거운 감자 너무 뜨겁죠? 왜 나도 뜨거운 감자라고 하지? 뜨거운 감자는 왜 뜨거운 감자냐면 아 아니에요 여러분 야 머릿속에 진짜 머릿속에 음란마귀밖에 없어 이러면 안돼 지금 첫사랑한테 고백했을 때 표정 아니야. 그 첫사랑한테 고백했을 때 표정은 하얀 백지에 자 이게 정확하게 그때의 내그 상태야 그 순수했을 때 근데 지금은 요래 아 개웃기네 아 장난이고요 여러분 이게 순백이었다가 지금은 이렇게 갈기갈기 거칠어졌네요 아 이거 이게 고양 이게 여기 집 아, 여기가 그 이게 무슨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스티로폼 같은 이게 벽지야, 니케이 형방이. 근데 이게 고양이들이 여기다도 이렇게 다 해놨어, 스크래처를. 자연 스크래처야. 아, 여러분, 장난친 거예요, 장난친 거. Why the name make a movie, 오빠? 그 정도면 뇌가 썩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? 아니, 썩었다뇨. 아, 진짜, 말씀 되게 거치시네. 한 마리 야수 같으신데요? 아유, 썩었다뇨. 썩었다뇨, 여러분. 썩은 감자입니까, 이게? 썩었다뇨. 아, 집에 스크래치 있었는데 버렸어, 우리가. 너무, 막, 먼지, 막, 너무, 옛날 거라 가지고. 그렇죠 우리가 버렸어 그러니까 아주 그냥 벽지가 여기 난리가 났더라고 감자매무라니 아니에요 잘 봐. 상처를 받아가지고, 썩은 게 이제 이렇게 거칠어진 거야. 여러분, 썩었다는 표현 좀 자제해주세요. 썩었다는 표현은 굉장히 무례한 것 같아요. 네. 썩었다는 표현 말고요. 거칠어졌다. 마음에 스크래처가 많이 났다라고 이제 표현 좀 해주시겠어요? 썩었다니요. 썩었다는 거는 굉장히 좀,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, 그거는. 아니 그
집에 야수가 있냐고 하시는데 야수 저 있잖아요. 야수. 제가 야수예요. 예. 장난이고. 네, 장난이에요. 네. 혼자 사냐고? 아니에요. 그 여기 그 늑대소굴인데 늑대가 네 마리가 살아요, 여기에. NBA 늑대소굴인데 거기에 이제 고양이 두 마리 같이 살아요. 근데 이제 이거는 고양이가 네 마리일 때 이때 이제 그때부터 시작됐어요. 네 마리 때부터 시작된 집에 있는 게 없다고? 아, 그거 뭔가 팩폭이다. 아니, 뷔페 따위. 아, 뷔페는 무슨 곰팡이가 썩어서 뷔페한 거잖아.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아직 지금 치유하고 있어. 그 치유해서 지금 딱지 졌어. 딱지가 진 거야. 잘 봐요, 여러분. 딱지가 지면은 새살이 돌다 올라오잖아요.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? 다시 깨끗해지잖아요. 네. 하지만 그 옛날의 기억, 옛날의 그 상처들로 인해서 흉터는 남아있겠지. 하지만 그거를 이제 조금 다 올라오는 거지. 그리고 아니면 여기까지. 오케이. 부패했다니. 트랩하우스 실수의 고향이라고? 맞아. 가티랑 타미 맨날 가티 똥 치워주고 밥 저거 주고. 근데 이 자식들이잖아. 밥을 이렇게 한 번씩 퍼다줬는데 안 먹어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그 우리 자율배식하거든. 근데 그 뭐지? 그 밥을 고양이 사료 이렇게 포대져 있잖아요. 이제 그냥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밥도 안 퍼줘. 자기들이 알아서 거기 뜯어놔가지고 너네가 알아서 먹어 해가지고 자기들이 먹어 거기 가서. 마트 가서. 그럼 마음이 골맞다고? 그쵸. 딱지 떼면 흉지지. 그래서 흉이 지금 졌어. 공감한다는데 뭐가 어떤 게 공감이 되시나요? 제 그거에 그뭐 부패한 게 부패한 게 이제 부패한 게어 되는 거예요? 아니면 그 부패한 게 아니라 이제 좀 이제 새살이 돋 이제 상처받은 게 치유가 되면서 이제 새살이 돋는다 이런 걸 공감하시는 건지. 고양이 이름 가티랑 타미. 방치 아니냐고? 아, 방치가 아니라 솔직하게 우리 그 가티는 진짜 신기한 게 맨날 밖에 내보내달라고 울어.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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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울어 그문 앞에서. 근데 우리가 왜냐면 몇번 그래 나갔다 와 해가지고 나갔다 와막 왔다 갔다 시켰단 말이야. 막 산책도 시켜주고 우리가. 근데 이 산책 몇번 갔다 이제 그 맛을 몇번 보니까 맨날 야옹야옹 거린단 말이야. 왜냐면 얘가 그 창문을 열어가지고 막집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. 근데 또이 고양이는 또 영역의 동물이니까 또 주변에만 있긴 한데 이게 신기한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일주일에 한세번 이렇게 해줬어. 산책 이제 너 혼자 놀다 와 해가지고 이칸 형이 이렇게 이케 형이 잘 갔다 와 해가지고 이렇게 딱 했는데 너무 신기한 게 이제 자기가 문 열어달라고 와 이렇게 자기가 와서 놀다가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 해. 근데 이 자식이 갑자기 토를 겁나 하는 거야.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길거리 그 이제 막뭘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잘못 먹어가지고 얘가 병에 걸려가지고 그 뒤로 이제 절대 못 내보내 안 내보내지 그냥. 너 이제 자유는 없다 너한테. 왜냐면 치료비도 엄청 많이 나오고 아프니까 애가 아우 안쓰러워가지고 그냥 한 번씩 그냥 우리가 산책 시켜주는 거 빼고는 아 안타깝더라고. 아 맞아 이제 아웃사이드 가사라고요? 아니
진짜 너무하시네. 진짜 신기해. 가티 갑자기 혼자 나와가지고 풀밭에 풀 엄청 뜯어먹고 풀에서 막 그냥 막 뒹굴고 막 이런 거 보면 신기해. 여튼 여러분 오늘 라방 재밌었네. 그치? 가티는 완전 개냥이야. 그집 고양이들 개냥이 개냥. 형 아직도 들어와 있어? 진석이 형 아직도 들어와 있네. 형 주말에 집 갈게 형님. 알았지? 주말에 집 갈게 형님. 이러면서 또안 가겠지? 네 맞아요. 아 진짜 심심한가? 심심하긴 한가 보다. 연애 공부 잘했다고? 그래, 준혁아 재밌었어. 그러니까 아, 여러분 이러다 우리 진짜 해 뜨는 거 봐요. 안 돼. 나랑 해 뜨는 거 보면 안 돼. 빨리 빨리 다 자. 아 오늘이 주말이네. 맞다. 아 맞다. 오늘이 주말이구나. 아 맞네. 일요일날 간다고. 일요일날 가야지. 일요일날 굿나잇. 그 나이트메어 꿈에 안 돼요. 나이트메어 저처럼 악몽 꿈에 안 됩니다 여러분. 아시죠? 그러니까 바이바이 굿나잇. 와주신 분들 고맙고 모든 친구들은 2월 1일 날또 우리 또 제대로 또 한탕 할 거니까 또 그때 다들 보러 오세요. 아시죠 여러분? 아 오늘 론리 나이트 하세요 여러분. 론리 나이트 바이바이.